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주의 기도.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을 억지로 용서하고 분노를 억압하고 용서하는 척합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지 않고 보복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티나에서는 보복이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고 용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용서의 영성이 내용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영성적인 관점입니다. 내적으로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선 우리가 용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하느님 때문에 용서한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과연 진정한 용서인가? 겉으로는 용서하였다고 하지만 속으로도 용서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동생과 싸웠는데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한다면 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생이니까 형인 내가 참아야지 합니까? 앞에서는 네 하고 대답하지만 뒷전에서는 몰래 팹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니까 하느님이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눌렀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는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감정 해소하기와 이해하기. 우선 마음이 풀어져야 용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감정 해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을 패는 것인데 상상 속에서 신나게 패고 욕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감으로 푸는 것입니다. 눈으로 푸는 것, 즉 영화 같은 볼거리를 통하여 푸는 것. 입으로 푸는 것, 먹거나 잡담하는 것. 귀로 푸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코로 푸는 것, 향수 냄새나 좋은 냄새를 맡는 것. 온몸으로 푸는 것, 춤을 추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해소를 먼저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이들이 화가 났는데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화풀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이 이해죠. 사람은 누구나 화가 풀리고 난 다음에야 자신이 화를 낸 일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온 다음에라야 용서를 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거나 화를 낸 나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해의 단계입니다. 마음의 분을 풀어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은 너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은 자아가 아하 하고 작은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이름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정이 몰려서 상대방을 험하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좋게 상대방을 부르면 내 마음이 더욱더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붙이더라도 너무 고약한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